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맥주를 받았습니다. 짜란! 3일 라이트, 3일 필슨. 드디어 제가 이 맥주를 먹습니다.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게 제가 얼려놨습니다. 맥주 하면 또 빠져선 안 될 필리핀 샵을 들려서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걸 제가 샀어요. 짜라란. 저도 이거 지금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처음 먹어봐요 이거. 그래서 오늘 이거랑 맥주랑 해서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일을 갔다 와갖고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르고 지금 씻고 왔거든요. 근데 목이 지금 굉장히 마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맥주부터 마셔볼게요. 씻고 와갖고 손이 굉장히 마르네요. 오케이. 우와. 필리핀 스타일대로 마시려면 요걸 닦아줘야 돼요. 필리핀 사람들이 못 닦거든요. 이걸 항상 닦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닦겠습니다. 이게 스타일이니까. 따가이. 와. 알코올이 몇이지? 알코올이 5%네. 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필리핀 맥주가 한국 맥주보다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맛도 깔끔하고 맛도 깊고 훨씬 맛있어요. 필리핀 맥주가. 저 이거 일단 이거 한 병 원샷 할게요. 와, 일 끝나고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따가이. 배신. 짜잔. 이게 돼지고기를 튀겨서 과자처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오. 이렇게 먹으려면 또 이렇게 필리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식초에 해서 먹기. 식초. 맥주 하나, 한 병 더. 오케이. 한번 닦아주고. 아,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좋네. 아주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식초에 찍어서. 완전 맥주 안주네. 와, 엄청 맛있다. 맥주보다 전 소주파거든요. 소주를 잘 먹습니다. 맥주는 많이 못 마시고 소주는 한 3병 정도 마시거든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뭐라고 너무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재밌는 뭐 이런 것도 해봐라 뭐 저런 것도 해봐라 이렇게 관심을 너무 가져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와우. 근데 저는 필슨보다 삼익의 라이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필슨도 맛있는데 라이트가 더 맛있어요 저는. 완전 맥주 안주. 완전. 와, 오랜만에 마신가 진짜 맛있다 맥주. 와, 너무 맛있는데요. 따가이 라스트. 다음에는 제가 한국식 술 먹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이렇게 먹는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See you. Bye-bye.